자, 어떤 종목 볼까요? 네, K사인입니다.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디지털 화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 관련된 섹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CBDC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사실 이제 미국까지 조금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게다가 한국은행에서 관련된 흐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기사화 될 때마다 사실은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, 굉장히 좀 선진국들에서도 이런 디지털 화폐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거 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.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이런 사업에 다시 좀 참여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앞으로 더 수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가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회사 자체의 본업도 좋습니다. 실적적인 부분도 나쁘지가 않고 일단은 뭐 똑같이 보안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앞서서 라운시큐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런 이벤트들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정부 관련된 수주들을 많이 받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중에 9%까지 올랐다가 결국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시초가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11선 가격대인 2980까지 좀 분할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이제 눌렸다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응을 좀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일단 4200원으로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85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1선 보면서 분할 매수와 함께 빠른 대응 전략 점검으로 도와드렸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본부장님의 오늘 매매 전략 잘 확인해봤고요.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